손목의 어떤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지 않으면 스윙이 조금 불편해. 첫 번째, 손목 구조는 손목의 방향은 스윙의 크기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함축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그게 손목 구조라는 거지. 똑똑한데? 괜찮은데? 딱 오늘로서 딱 정리가 돼야 돼. 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스윙 개념을 알았단 말이야. 배딩턴 전체 스트로크이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딱 마무리하면 스트로크는 다 배운 거야. 직선으로 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스윙이 잘 된단 말이에요. 배딩턴에서는 제가 이 그립과 손목 구조를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스윙 잊어버리는 거야. 자, 준비해보고 직선으로 한번 때려보고 이제 대각으로 한번 때려보고 무조건 직선, 대각으로만 스트로크 교차해서 쳐봐요. 그렇지,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직선, 대각. 그렇지. 다쳐 앞 직선. 때려야지. 직선, 대각. 그렇지. 됐어요. 이쪽 오시고. 자, 우리도. 자, 직선,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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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가 말하는 그런 손목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손목의 어떤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지 않으면, 스윙이 조금 불편해. 이게 지금 좀 볼을 천천히 좋게 줬으니까 그렇지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더 드러날 거야. 두 가지만 이해한다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손목 근데... 구조는 따라해봐. 첫 번째, 손목 구조는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손목 구조는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야, 내가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손목 구조는 일로 젖혀지게 되는 거고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손목 구조는 이렇게 이쪽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립을 포인트로 돌렸어. 그럼 손목 구조가 어떻게 될까? 몸 쪽으로 세워질까? 아니면 뒤로 발레당 제껴질까? 제껴지는 거야. 몸 쪽으로 세워지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몸 쪽으로밖에 손목이 이렇게 몸 쪽으로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다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손목의 방향은 그립에 결정이 된다.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이번에 손목의 방향이 이제 맨손으로 하면 좀 더 티가 날 거야. 자, 그렇죠.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 됐어요. 그럼 포인트로 그립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거지. 안 돌아가면 그쪽으로 손목의 방향이 안 돼. 돌아갔으니까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손목의 방향이 그렇죠. 이쪽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립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안 돌아가는 거야. 몸 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손목의 방향이 뒤로 발라당 제껴져 버렸어. 그립 백으로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돌아갔죠. 지금은 그렇죠.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은 그립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그립에 의해서 손목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함축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그게 손목 구조라는 거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윙의 크기는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손목 구조에 따라서 스윙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야. 이번에 스윙의 크기, 방금 전에 손목의 방향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봤잖아.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립 관점, 손목에 대한 방향 관점을 보지 말고 스윙의 크기에 대한 관점으로 보자 이거지. 작네. 조금 크네. 더 크네. 그쵸? 이 그립에 의해서 손목이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니까 이 스윙의 크기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립이 이렇게 되면 스윙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까요? 커질 수 없을까요? 커질 수 없습니다. 커질 수 없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몸 쪽으로 세워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축해서 제가 이제 손목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조금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손목의 구조는 그립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난 방향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 손목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이 가냐?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가냐?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가냐? 그죠? 이렇게 가는 방향은 다 뭐가 있어? 스매시 같은 것도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죠? 몸 쪽으로 이렇게 세워줬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손목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간 사람들이지. 그죠?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죽어라, 이거 백스윙 알려줘도 안 되는 거야. 이 손목에 의해서, 이 손목 회전이 몸 쪽으로 들어가서 스윙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처럼 그립이 잡혀야 이 손목의 회전이 일어난다. 손목의 방향은 그립에 결정이 된다. 세 번째. 스윙의 크기는 그립에 결정이 된다. 그럼 결국에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립. 그렇지. 그립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립이 손목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립을 제대로 잡으면 이 스윙의 크기도 결정하는 거고. 정리됐죠? 네. 아주 이해되기 아주 빨라. 그래서 이제 저 한번 봐볼게요. 수비를 하더라도 이번에 보면 이번에는 손목이 뒤로 제껴졌어? 안 제껴졌어? 제껴졌죠. 그러면은 백으로 그립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손목이 제껴졌어? 안 제껴졌어? 안 제껴졌죠. 손목이 약간 제껴진, 뒤로 발라당 제껴진 것 같아? 아니면 약간 세워지는 것 같아? 세워지는 거죠. 그럼 이게 코킹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좀 더 힘 있는 수비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손목 구조로만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또 정리하자면, 젖혀지는 구조, 이건 세워진 구조예요. 세워져서 약간 손목이 회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젖혀지기만 하는 구조고. 내가 여기서 뭐 중간 볼로 뭐 사이드 커트 한다든가, 툭, 뭐 네트 커트 한다든가, 그럴 때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고. 근데, 나는 좀 스윙을 크게 해서 멀리 보내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손목을 젖혔다가 치고, 이것만 해야 될까? 아니면 손목의 롤링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세운 상태에서 코킹을 조금 더 동원해서 쳐야 될까? 세워서.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 포인트 뭐야? 두 가지. 손목 구조. 첫 번째, 젖혀지는 구조. 두 번째, 세워지는 구조.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거기서부터 답을 찾으면 스윙은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젖혀진 거고, 그죠? 그립 돌아간 거. 이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준비 그립 그대로 있잖아요. 네. 이 구조가 우리가 그립을 돌리지 않고 큰 스윙을 할 때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 돼 있어, 안 돼 있어? 복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 온 사람은 백핸드 바깥쪽 스윙이나 후위쪽 스윙이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네. 되는 거죠.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입문하는 사람, 뭐 주변에 모임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케어해주고 좀 알려주면, 지도 변화를 해주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백핸드 뭐 클리어 하는데, 자세를 촤 이런 동작 하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준비 상태에서 그냥 탁 세워진 구조, 손목이. 그리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 구조로 바깥쪽 스트로크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이 구조로 후위쪽 스트로크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몸통이나 어깨축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손목 구조는 어때? 똑같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목이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손목이 조금 더 회전이 편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편해지지, 이렇게. 그죠? 지금 손목이 자연스러워. 딱딱해 보여. 그렇죠. 그죠? 손목이, 그죠? 손목이 회전을 해, 안 해? 안 해.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세에 절대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백스윙을 제대로 크게 못 만들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만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 네. 근데 요거는 좀 효과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게 파워 있게 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왜? 아주 작게 몸쪽으로 코킹이 들어가서 던지고 있는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크게 하는데 손목 관점으로 보니까 또 어때? 손목 뭐 앞으로 꺾으려고만 하지 결국에 여기에 손목에 롤링이 자연스럽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 직선 칠 때 젖혀놓고 대각 칠 때 손목이 젖혀져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꼬르 그립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러면 그립이 안 돌아갔으니까 손목의 방향이 어디로 가? 몸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몸쪽에서부터 손목의 회전이 조금 더 일어나는 게 이런 동작도 어쩔 때는 짧게 회전해서 딱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동작들이 유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리 다 됐어요? 그래서 언더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짧고 간결하게 친다 했을 때도 이제 손목 구조를 몇 가지로 이해하라고 했어? 두 가지로. 나는 이번에 이런 언더를 해봐야지. 나고 빠르게. 톡. 그렇죠. 이게 손목이 젖혀졌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립이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돌아갔어. 작은 스윙이 되는 거지. 지금은 젖혀졌을까, 세워졌을까? 세워졌어.
세워진 거죠. 전혀 다른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워졌으니까 좀 더 몸쪽으로도 코킹이 좀 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간에 그런 손목은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젖혔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바로. 그죠? 조금 더 그립을 안 돌리고 코킹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코킹 된 거죠. 그죠? 세워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거는 자세를 너무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세를 막 팔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는. 아까 제가 손목 세운 구조에서 자세가 만들어진 동작을 보여줬잖아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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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져 있어. 세워져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손목을 꺾어놓는 거고. 세워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몸만 돌려볼게요. 그립 안 돌아갔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엄지만 내리고, 엄지만 내리고 몸만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런 동작이 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억지로 팔로 막 이렇게 빼서 막 이렇게 동작 만든다든가 너무 이러면 안 된다. 그 구조만 갖고서 그냥 복사해서 가라. 그립 돌아간 거? 안 돌아간 거. 돌아간 거? 안 돌아간 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 그립이 돌아갔다. 이 꼬르. 손목이? 젖혀졌다. 오, 똑똑한데? 이 꼬르? 또 손목용으로 따지 말하자면 이걸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지. 접혔다. 경첩 같은 거 있잖아. 접었다 폈다. 네. 힌지 동작. 그립이 안 돌아갔다. 손목이? 세워졌다. 그걸 이제 손목용으로 말하자면? 코킹이 됐다. 슉. 그립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손목 방향으로 말하자면? 세워졌다. 어디로? 몸쪽. 그렇지, 몸쪽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스윙을 크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괜찮은데? 그러면 손목 용어로 말하자면? 코킹. 그렇지.